지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죽도록 후회된대. 한이 아빠는 물론이고 나한테도 너한테도 지 고모한테도 미안해서 죽고만 싶대. 네 회사 팔아먹은 얘기하면서 통곡을 하는데. 응.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네. 이게 한이가 그린 그림입니다. 같이 사는 가족들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한이가 그렇게 두 장을 그렸어요. 누굴 그렸는지 아시겠어요? 네. 가족인데 그 그림 속에 없는 사람은 한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겠죠. 현재로서는 그 이상으로 보셔야 됩니다. 대신 그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뭐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자꾸 보고 만나게 해주는 게 한이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. 아버지, 저희 들어왔어요. 가자.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또 뭐 했어? 그냥 병원만 갔다 왔어? 감독님한테는 좋아한다는 말까지 했다면서 왜 이모한테는 대답도 안 해줘? 이모도 좋아해. 아유, 예뻐. 다 됐다. 손 씻으러 나가자. 이건 성조를 그린 것 같은데요? 그러게. 성조까진 그려놓고 지 엄마만 쏙 빼놨어. 아유, 엄만 여기 있는데요. 괜찮아, 이 사람아. 뭐 이런까지 경선 눈치 보고 그래? 아, 그래도 할아버지를 제일 잘 그려놓는 것 같아요. 와, 이 사람 경선 눈치 보래. 나한테 아보이라. 자네 많이 바쁘네. 아,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서 왜 또 그래? 나야 상관없지만 이 감독이 뭐 하나 하잖아. 그게 아니라요. 여기 그림 속에 있는 식구들은 한이한테 자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. 아, 뭘 어떻게 해. 의사 얘기한 대로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지. 그래요. 차혜란 말고는 굳이 못 만나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. 어떻게 해요. 혜란이 때문에 한이를 그 집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우리 집으로 오라 그럴 수도 없고. 아, 오라고 해. 그쪽도 한이 보고 싶을 텐데 오라면 오겠지. 장 작가는요? 아, 그건 또 그렇구만 또. 아, 아버님도 참. 뭐 그런 일로 제 눈치를 보고 그러세요. 이 사람이 내가 한마디 했다고 또 한마디 또 받아치고 그래. 이러다가 자기 상처 위에 올라오는 거 아니오? 죄송합니다. 한 작가가 워낙에 심각해서 제가 한번 웃겨보려고 한 소린데요. 할아버지. 오냐 오냐 그래. 에이구 우리 새끼 잘 갔다 왔죠?